안녕하세요, 여러분. GTVN입니다. 지금 밴쿠버 제라늄인데요. 이 제라늄은 다른 제라늄하고 틀리게 입장이 색상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라늄이거든요. 또이 제라늄은 꽃도 잘 피워주고 꽃도 예쁘게 잘 피는 그런 제라늄인데 지금 이 더위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왔느냐면은 백화 현상이 왔어요. 이렇게 보시면 입장이 이렇게 하얗게 된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제 더위에 얘도 이겨내지를 힘들게 이겨내느라고 이렇게 백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. 이거는 뭐 병충해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 아이도 이제 입장 색상이 제대로 이제 날씨 기온 때문에 제대로 얘가 이제 활력을 못 얻고 이렇게 백화 현상이 났어요. 그거는 병이 들거나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. 이게 이제 또 색상이 백화 현상 난 아이들은 그대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날씨가 제대로 원상이 되면 정상적으로 날씨가 되면은 이 아이는 그냥 또 원래 색깔을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냥 백화 현상 이 자체로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피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 식인들은 이게 병든 줄 알고 걱정을 하실까 봐 제가 이거는 병든 게 아니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. 지금 이 아이도 정말 많이 힘이 들었던가 봐요. 입장도 조금 쭈글쭈글해지는데 그래도 며칠 전 굉장한 무더위 때보다는 많이 그래도 조금 생기가 있어졌어요. 이런 백화 현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. 이거는 그냥 이렇게 놔두고 제때 물 관리 잘하고 영양분 또 한 번씩 주고 하면 또얘그이 아이의 본연의 이제 모습을 하고 되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피고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중입니다. 정말 이 아이도 이 여름을 견디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아이의 영양분을 알비르를 조금 준 상태예요. 이제 무더위가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아서 아침 저녁으로 가라앉는 것 같아서 지금 알비르를 조금 주고 힘겨워하는 모습에 저도 같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. 빨리 원상 회복 잘 돼서 또그 초여름 때까지처럼 또 활기 있게 그렇게 모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